선두 타자 페라자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오늘 기아의 선발 투수는 스튜어트 선수입니다. 오늘의 공격은 선두 타자 페라자 선수입니다. 뭐로 보이죠?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만 했어요. 빠집니다. 3&1 유리한 카운트 풀 카운트 타자 때렸고 전주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있게 걸러내고 있습니다. 몸쪽의 제구가 되어야 바깥쪽의 변화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변화구가 효과를 보려면 저 홈플레이트 이 17인치 양쪽 모서리를 잘 이용해야 3&1입니다. 너무 깊었어. 카운트입니다. 지금 타자가 높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변화구 타격 안타입니다. 이 타자는 4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계속 초구 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앤 원입니다. 참기 매우 어려운 까다로운 코스로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코스가 초구입니다.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타자들이 쉽지 않을 가능성. 카운트 원앤 원입니다. 변화구로 타이밍을 뺏었던 것 같습니다. 투 볼 원 스트라이크 3&1 조금 더 높은 개념으로 멈춰 빠지는 변화구 잡아당긴 타구로 왼쪽 2루에서 아웃 1루까지 결국 병살타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완벽한 송구 능력을 보여줬어요. 정확하게 베이스 위에서 초구 갑니다.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참아냈어요. 투볼 로스트라이크 투볼 밀어친 타구 최재훈 선수입니다. 원볼 투아웃 주자님으로 준비됐습니다. 지금도 욕심부리는 끌려나 뒤로 갈 뻔 완전히 늦었어. 볼입니다. 3&1입니다.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그걸 안 속아주네요.